바다에서 상어가 덮칠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나요? 영화 조스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. 이곳은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쿠알로아 해변에서 약 1.6km 떨어진 바다인데요. 푸른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 낚시꾼이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. 그 순간 수면 아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옵니다. 갑자기 상어가 튀어오르더니 카약을 덥석 밟아버립니다. 순식간에 카약이 크게 흔들렸지만 다행히 뒤집어지진 않았는데요. 낚시꾼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상어의 정체는 백상아리 다음으로 난폭하다고 알려진 뱀상어였습니다. 이 장면을 본 전문가들은 뱀상어가 카약을 먹잇감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.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 우리꾼들은 영화 조스의 실사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네요.